자, 그러면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다중 밀집 사고에 있어서 역사학자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2부 컨텐츠는 이거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극적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요. 다만 이번 컨텐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언급을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게 막 너무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그 심장이 약하거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은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은 나중에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밤부터 수만 명의 인파가 이태원에 모이면서 위험성이 암시가 됐고, 29일 토요일 밤에만 인파가 10만 명이 몰렸죠. 그리고 22시에 해밀턴 호텔 서쪽 골목 경사로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끼리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키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연쇄사고로 참변이 가중됐고요. 외상성 질식과 장기 파손으로 인하여 복부 팽창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죠. 22시 35분경에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고, 22시 43분에는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고, 23시 13분에 2단계, 23시 50분에 3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30일 일요일 0시에 이태원로 녹사평역부터 처음에는 한강진역까지가 통제가 됐다가 그 나중에는 북한남 삼거리까지가 통제가 됐어요. 그리고 0시 20분에 한재현 행정2부시장이랑 오신환 정무부시장이 현장에 도착했고, 김희승 행정1부시장이 시청에서 총괄 지휘를 맡았어요. 그 이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출장 중이 소식을 접하고 네덜란드 현지로 그날 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바로 비행기 표를 구해서 서울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1시 3분 소방청장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래서 소방청 차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왔고, 그 다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방 당국이 브리핑을 했고, 사고 과정에서 가스 누출이나 화재, 마약과 관련된 신고는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또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나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주변 지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변 그 인근 지역으로 큰 길로 나가서 어떻게든 나갔을 거예요. 뭐 보광동으로 돌아서 나가든, 뭐 어디로 돌아서 나가든 그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 새벽 4시, 새벽 5시 때까지 그이 사고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들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냥 그곳에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아무것도 안 먹고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뭘 주문을 해서 먹는지 등에 해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서울에서 귀가 지원을 시작을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집에 가게 됐대요. 일단은 사고가 일어난 시점 이후로 그 올빼미 버스들이 그 근처들로 우회를 했어요. 일단은 이태원로를 통과하는 N72번은 그 서빙고 쪽으로 우회했고요. 서빙고 쪽으로 우회했고 그 다음에 그 원래 한강대로로 가야 되는 올빼미 버스들은 녹사평역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귀가를 지원을 했나 봐요. 한남대로 통과하는 버스들은 아마 그쪽으로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녹사평역과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로 오가는 비상수송 버스를 투입하여 이제 서울역에서 환승할 수 있게끔 귀가를 지원을 했어요. 첫차 시간대에 맞춰서. 그리고 이태원역 출발 기준으로 6호선 임시열차를 투입해서 귀가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당국에서 계속해서 브리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점차 신원들을 확인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용산구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이 기간 동안 조기를 달아야 되고요. 공직자들은 사적 모임 및 음주 금지 그리고 휴가 신청 자제를 부탁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도 브리핑을 했고요. 이태원로 교통통제는 10월 31일 오후부터 해제를 했어요. 아마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교통통제를 해제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31일부터는 서울광장, 이태원, 그리고 각 구별로 합동 분향소를 설치를 했고 여기서 이제 조문을 실시하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마포구청보다는 서울시청이 더 가까운데 그 서울시 나는 그 서울광장 그 합동 분향소에 목요일에 갈 예정이에요. 목요일에 나 개인으로는 안 가고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들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갈수 있는 사람들 한몇명 아마 모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가겠다고 한 사람 한 6명 정도 있네요. 아무래도 평일 오후에 갈 거라서 아마 직장인들이 아마 뭐 휴가를 빼거나 뭐 그러긴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가기로 했어요. 그 일반인들은요, 아마 아침부터 그 22시까지는 공식으로 그 이제 그 동선 안내 등이 있을 거고, 그리고 22시 이후에도 그 자율적으로 가다가 인사하고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들 동료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고 유형은 다중 밀집 사고. 이게 전문 용어예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밀었냐? 이런 것부터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기록된 인명 피해로는 사망이 최소 154명, 부상이 최소 149명인데 이 중에 외국 국적 사망자가 26명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고생했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서 경찰 수사본부에서 561명이 동원됐고 공무원들 총 2,7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해요. 참고로 여기서 기타 인원은 수도방위 사령부 병력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급차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경기도 구급차로 모자라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구급차까지 동원이 됐다고 해요. 그러게요. 자, 원인으로는 좁은 비탈길에 그 18.24제곱미터 그 좁은 길에 300명이 한꺼번에 몰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동했던 사람들 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 같은 곳에 한 3, 40분 갇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참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태원로의 북쪽은요, 남산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이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언덕에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이 많아요. 통지 없이 안전거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공황에 빠진 사람들이 동조현상을 일으켰어요. 길목 주점에서 나오는 큰 음악 소리 등으로 사고 현황의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사실 이동 방향 등의 질서 통제만 이루어졌어도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군중 통제 대책이 미흡했어요. 이전에 비해서 치안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치안 인력 배치의 목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방역수칙 위반 이런 거였지, 올해는 뭐 성추행 범죄, 절도 범죄, 마약 범죄 뭐 이런 거 관련 예방 차원으로 배치를 했지, 안전 대책을 위한 인력 배치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 인원도 2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배치된 인력은 경찰이 137명밖에 없었다. 또한, 그날은 아무래도 이제 그 사복 경찰이 잠복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사복 경찰이 왜 도입이 됐냐면요, 마약 사범들이 밀거래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제복이 보이면 자리를 피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사복경찰이 생긴 건데, 사실 사복경찰은요, 사고가 일어날 경우 뭐 바로 수습에 누구든지 나서면 되잖아요. 시민들이 누구든지 나서서 알아서 나서주면 되는데, 사복을 입은 사람들은 사고 이후 수습 작업에는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통제를 하게 되면 사복을 입은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이래서 제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생명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복이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고, 교통 통제는요, 그래서 경찰들은 제복을 입고 하고요. 그 택시 운전사들도 원래 그 운전할 때 입는 옷이 있죠. 택시 운전사들도 운전할 때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그 특히 모범 운전자, 베스트 드라이버, 이 모범 운전자들은 이 팔에 패치가 붙어 있어요. 이 모범 운전자 패치가 붙어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 교통 상황이 좀 갑자기 혼잡해졌다 하면 모범 운전자들은 그 이제 안전한 곳에다 택시를 정차를 시켜놓고 누구든지 교통정비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모범 운전자들도 그래서 제복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인파들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죠. 방역 관리에 중점을 둔 적은 있지만 다중 밀집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2주 전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서는 일방 통행을 유도하는 등의 대책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인파 분산을 위한 6호선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에 대한 계획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이태원역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어요. 근데 이 인력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녹사평역이나 한강진역 이런 곳으로 좀 분산을 시켜줬어야 했는데, 특히 녹사평역은 이제 반포대교와 남산 3호터널로 연결되는 녹사평 대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강진역도 한강진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그 근처 뭐 한남대로로 연결되는 그 버티고개 길 있죠. 버티고개 길이라든지 그 한남대로의 그 버스 정류소 있죠. 순천향대학병원. 이곳에서 특히 한남대로 같은 경우는 남산 1호 터널로 도심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한남대교를 통해서 강남대로로 갈 수도 있죠. 이런 곳으로 그좀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지구촌축제 할 때는 그때는 어떤 골목은 이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어떤 골목은 이 방향으로만 움직이세요. 이런 일방통행 유도 이런 동선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없었어요. 대비가 안돼 있었어. 그러면서 핑계를 대더라고. 이날 용산구에 집회가 많았다. 그래서 사고 2시간 전부터는 의지에 따른 이동도 불가능했고요. 오랫동안 갇혔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비탈길 아래로 큰 힘이 쏠리면서 군중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주변 소음, 비명 소리 다 섞이면서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가 없었고, 게다가 이 코스튬 특성 때문에 그 코스튬이 특히 할로윈 때는요, 그입 주변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사상 여부를 구분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정 직업의 제복들, 특히 경찰들을 코스튬으로 오인화 하면서 구조에 방해가 됐다고 해요. 자, 여기서 분명 얘기하지만 법률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복을 착용하는 것은 규제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들, 제복이 왜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여러 차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적 용어가 있어요. 전날에도 위험 징후가 보였고, 특히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한다든지 뭐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전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의도요? 여의도는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마다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사 이후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연장 운행을 실시한다는 등의 대책이 마련이 돼 있잖아요. 여의도는 매년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 연장 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연세로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 전용 거리로 운영을 하고 있죠. 아예 신촌호 거리부터 연세대학교 정문 앞까지 대중교통 전용 거리를 운영을 하면서 그 일반 차들의 운영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중교통 전용 거리를 운영하면서 생긴 장점은 이 연세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보행 공간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에요. 대신에 좀 안타까운 거는 휴일에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폐지했다는 거지. 이거는 조금 안타깝더라. 이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
각종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2년 KBO 리그 한국 시리즈와 관련해서는 1차전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묵념을 실시할 예정이고, 1차전부터 4차전까지는 시구 행사 없고, 앰프 사용 없고, 치어리더 없고, 축포가 없어요. 특히 이번 할로윈 사고로 인해서 전에 LG 트윈스에서 2016년, 기아 타이거즈에서 2018년 활동했었던 치어리더 김유나 씨가 이 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고 해요. 나도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죠. 5차전부터는 활용은 가능해요. 앰프 응원 부활하고 응원단 활용 가능하지만 안전요원 배치는 더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 각종 오락성 예능 프로그램들 결방했고, 각종 가수들 공연 행사 취소했고,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뭐 이태원을 방문했다는 사진이나 할로윈 코스프레를 했던 사진들을 삭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계에서 각종 이벤트들을 취소하거나 조기 종료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대형 클럽들 임시 휴업했고, 러버덕 프로젝트는 하루 앞당겨서 끝났어요. 원래 10월 31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10월 30일 일요일로 종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역사에 기록된 아픔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록들이 좀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네.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몇분 동안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면 될것 같아요. 좀 짧게 넘길 거예요. 대한민국의 단일사고 인명피해 관련해서 대형가 호텔 화재,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특히 삼풍백화점 이것도 압사죠. 그리고 여기서 부상 인원은 그 실제 깔렸던 사람들은 구조 인원으로 분류를 했고요. 근데 이제 구조됐던 분들은 전부 다 지하에서 구조된 분들이고 1층에서 5층 사이에서 구조됐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삼풍백화점의 다른 부상 인원들은 그 주변의 잔해들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구 지하철 1호선 화재에 있었고, 그리고 세월호 침몰이 있었고, 그리고 이태원 다중 밀집 사고가 있었죠. 대구 지하철 1호선 화재를 참사라고 했던 이유는 그 너무 큰 타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고 여파로 대구 지하철 1호선의 운영이 상당히 불편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다중 밀집 사고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가장 인원이 많았던 참사로 기록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다른 기록. 다중 밀집 사고 관련해서는요, 부산 공설운동장, 그리고 힐스버러 스타디움, 이거는요, 영국 FA컵 준결승전 경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칸주루한 스타디움, 그리고 이번에 이태원. 21세기 군중들이 다중 밀집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던 관련 피해로는 21세기 한정으로만 했을 때도 9번째로 나고 크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련 사고로 이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던 사례들이에요. 대한항공 007편, 이거는 이제 소련 상공에서 이렇게 격추된 거라서
이거는 그래요. 소련 상공에서 격추된 사고. 이거는 조금 번외로 치더라도요. 2001년에 여수 태창호 사건에서 미립국자 25명이 죽었던 이후 이번 이태원에서 외국 국적을 가졌던 사망자가 26분이나 된다고요. 자, 다른 곳에선 지구 곳곳이 아팠어요. 판교 오피스텔에서 청소 용역 노동자 돌아가셨고, 괴산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 괴산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구 동성로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리고 해외에서 모가디슈 테러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인도의 구자라트 다리 붕괴 사고도 수습 중에 있어요. 다른 세대들의 반응으로는 해외의 풍습을 따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화의 다원화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인 시선. 그리고 놀러 갔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를 즐기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상대 정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를 활용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어요. 물론 경찰 관계자나 용산구청 관계자 등에 대한 책임들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 정당을 헐뜯는 행위는 이기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도 지금 여당의 행보를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야당에서 이 일을 물고 늘어지면서 여당을 공격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안전 불감증. 예상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미흡했어요. 주변 환경에 대한 점검 및 개선도 미흡했고,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개인주의와 이타주의의 불균형으로 서로 밀치면서 사고가 난 거잖아.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 일반인들의 반응이 사실 피해자들한테는 더 상처가 될수 있어요. 다른 세대나 문화에 대한 편견 또는 혐오 발언, 이거는 2차 가해가 될수 있고요.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비난 및 혐오 발언은 죽은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수 있어요. 제발 이런 일은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여파로 또 심리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영혼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두 번째 컨텐츠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진짜 대비를 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게 어느 한 기업이 주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그냥 이상점 최소 뭐 이태원 상인 연합 뭐 상점 연합 이런 거라도 좀 주체가 있었다면 그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었을 수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길거리 문화 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이 주체적으로 이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거리 문화 축제는 그 여의도 벚꽃 축제처럼 이거는
지자체에서 그 안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여의도도 솔직히 100% 안전하다고 볼순 없는데, 여의도가 이번 이태원만큼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의도는 벚꽃 시즌 될 때마다 그 벚꽃이 피어있는 그 한강 주변 도로들 다 통제하죠. 다 통제하고, 뭐냐,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하고, 또 심야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실시하죠. 그런 것처럼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태원이나 각종 번화가에서 있는 그 문화 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넓은 범위에서 어떤 번화가에서 어느 시기에 축제를 많이 한다 이런 걸좀 이제 지자체에서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몰려서 그 문화 자체를 즐기거든. 그리고 앞으로 다음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각 지자체가 문화 축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좀 안전을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지자체만으로 안 된다 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하면 됐을 문제예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뒤집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나는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위원 동료들과 함께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서울 광장에 방문할 계획이고요. 그날 얼마나 같이 갈지는 모르긴 하겠어요. 이제 거기서 직장인들도 있다 보니까. 네, 그거는 안타깝네요. 이번 소식은. 이번 일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기도할게요.